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시도지사 간담회의 초점은 지방분권 실현에 맞춰졌습니다. 문 대통령은 연방제의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시도지사들과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했습니다. 내년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그런 조항과 함께 제2국민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그런 헌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. 또 개헌 전까지는 제2국무회의 예비 모임 성격으로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지방분권과 지방발전 방안 등을 심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시도지사들은 이에 대해 지방자체 진일보된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. 상당히 발전된 내용이고 또 그를 통해서 전국이 동시에 국정과제나 지방과제가 그 실효성을 갖고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. 하지만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역 현안 사업을 중앙정부를 통해 보고받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 지방정부가 직접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고 들어서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 그 요구를 했고 대통령께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하실 때 꼭 그렇게 하겠다고.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자리에서 4대강 보 개방과 관련해 농업용수와 취수원 대책을 마련한 뒤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제2국무회의 신설에다 개헌 전이라도 시도지사 간담회 정례화를 약속하면서 실제 지방과 중앙의 소통이 더 강화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. TBC 황상인입니다.